당연히 제일 큰 화두는 솔랭이니까요. 유럽 솔랭이랑 이제 한국 솔랭이랑 어떤 느낌이냐, 이것도 사실은 되게 팬들은 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. 딱 유럽 솔랭을 하면 극혐 이런 말밖에 안 돼요. 제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현지화가 돼서, 아, 내 손이 정말 잘,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? 이런 느낌? 그러니까 저는 MSI 나가기 전 엄청나게 진짜 무서웠어요, 마린 선수가. 왜, 왜? 아, 마린 선수는 맨날 솔랭, 한국에서도 솔랭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고. 탑 1등.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계속 막 프로 상대로도 라인전 안 밀리고. 솔직히 이겼으면 이겼지. 그러니까 저도 못 이겼고, MSI에서. 지금 솔랭 순위. 저는 네. 뭐 둘 다 뭐 한 10등 때 있어요. 20등 때. 10등 20등 때? 누가 아니, 높아요? 전 다르죠. 저는 네. 저는 3 이거 아. MSI 오기 전에 3등이었는데 대회 때문에 못 해서 네, 떨어졌죠. 차이가 굉장히 큰데 20등이라. 아니 저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요. 근데 이게 제가 챔피언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다양한 걸. 네. 왜냐면 제가 탑밴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네. 어떤 챔프를 또 해야 뭐 혼자 캐리를 할 수 있을까. 전형적인 탑 신병자. 혼자 캐리해야 된다 이런 느낌. 말마였지 사실상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. 대회가 그랬어. 대회에서 스지도안을 막 니단이 타고. 아, 그게 대회에서 나올 줄 어떻게 탑 카시오페아 어떻게 나올 줄 알았었어요. 사실상 재미로 사실상 정글리신 많이 하고. 근데 사실 원딜 자주 가고 미드 르블랑 자주 하고. 재미가 있어야죠 게임은. 게임 원래 일은 재밌게 해야 돼요 뭐든지.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는 이제 아 갈등 얘기인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확실히 좀 솔랭 한국이 빡세다 그냥 쉽게 말해서. 그렇죠. 유럽은 굳이 티어를 비교하면 그러면은 티어를 비교하기에는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냥 일단 저는 그래도 한국 근데 이게 선수들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더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국 솔랭 최상위권 선수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미친 선수가 많지가 않다. 그러니까 챌린저 200명 중에서 한 1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 막 비교했던 거 뭐 북미 뭐 플랜은 한국 골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. 최상위 선수의 숫자가 적다.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 거죠. 전적인 건 비슷하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어제 한국 왔는데 솔랭을 좀 해봤어요. 근데 일단 확실히 한국 솔랭이 수준이 높긴 높아요. 근데 이게 수준이 높은 건지 아니면 게이머들이 살리는 건 그러니까 뭘 하려고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갱은 하기 더 힘들고 아 정글러 입장에서 네, 갱하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와드를 더 잘 박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해요. 실수를 좀 덜 해요. 근데 실수는 덜 하는데 플레이메이킹은 더 많진 않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 제가 게임을 하면 서로 게임을 할 줄 아는 정글러가 있으면 한 정글러가 뭐 한쪽을 갱을 해요. 근데 웬만하면 성공해요. 왜냐면 라이너들이 다 공격적으로 하니까.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정글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뭘 하나를 하죠. 그래서 계속 초반에 교환 구도로 많이 가요. 그래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갱을 하면 안 당해주는데 상대 정글러도 그렇다고 갱을 해도 이쪽도 안 당해주고 그래서 되게 루즈하게 게임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수준인지 아니면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성향인 것 같긴 한데 뭐 또 초반에 만약에 그런 거를 넘어서서 만약에 킬을 따고 포인트를 따서 만약에 데미지 템은 뭐 산다거나 해서 스노브 걸릴 수 있는 아이템을 사서 막 하면 오히려 더 유럽보다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오히려 초반에 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계속 성장 차이 말려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9의 하이 선수랑 이제 얘기를 할 때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. 근데 그 선수가 느끼는 한국 솔랭은 그 딱히 팀 연습 안 하더라도 솔랭만으로도 팀끼리 연습이 된다. 맞아요. 북미에 비해서, 유럽에 비해서. 왜냐면은 모일 때 다 같이 모이고 서폿이 로밍을 미친 듯이 다니고 원딜이 혼자서 있고 서폿이 탑으로 바로 로밍 가는 거 이런 거에 다 익숙해져 있다 이미. 그러니까 네. 챌린저권 관전만 해도 이게 대회인지 솔랭인지 헷갈리는 한국 네. 그런 느낌이. 챌린저뿐만이 아니고 그냥 하이티어에서 이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슈퍼기전 받긴 했지만 다이아몬드 올라왔잖아요. 하는데 너무 팀 플레이를 잘한대. 아마 한국 선수들이. 말도 안 통하는 예. 말을 안 통하는 게 떠나서 말을 안 하는데도
자기가 롱인 가면은 알아서 준비하고 있다. 어. 물론 우리가 느끼기 그렇지 않지.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왔을 땐 그렇다는 거지. 어. 네. 우리가 할 때는 아, 탑승민이 왜 이렇게 던져 막 갱 갔는데 호응도 안 해 이러는데 북미나 유럽 선수들이 보기엔 그렇다라는 거죠. 정글 입장에서 그럼 유럽 솔랭이 더 재밌겠네. 가면 재밌는데 스트레스 좀 더 받죠. 왜냐면 이게 한시라도 이게 긴장을 늦추면 안 되니까 여유롭게 정글 돌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왜냐면 아, 여유롭게 돌고 있으면 저희 라이너들은 안 살리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냥 다 상대 정글 계속 킬을 먹어요. 그렇다고 정글만 돌다 보면 오히려 킬 때문에 레벨이 밀리니까 그냥 계속 그냥 교환하고 싸우고 뭐 20분에 뭐 40킬 나오고 뭐 그러는 거죠. 그러면은 궁금한 게 나도 이제 가서 해본 건 아니니까요. 한국은 아 내가 몇 레벨까지 사냥을 할 테니 잠깐만 사려주세요 하면은 다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좀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유럽은? 유럽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주안이 잡고 세주안으로 3갱 하죠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냥 무조건. 네. 그러면은 번외적으로 그래 수준과 관련된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미드 오픈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 있잖아요. 남탓 뭐 이런 거 유럽은 어떤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. 이게 남 탓이 장난. 이게 있잖아요.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 채팅으로 하잖아요. 네. 채팅으로 남 탓하는 사람 그냥 차단하면 돼요. 얼마나 편해요. 유럽은 핑을 찍어요. 차단이 안 돼. 이것 때문에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갈 때. 그러니까 백핑을 찍어요. 더 짜증나는 게 씨. 소리가 더 거슬려. 백핑이 솔직히. 네.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. 차단을 해도 그러니까 걔네는 채팅하고 핑을 같이 찍어요. 남탓인 벌써 챌린저급. 다 챌린저급. 백핑을 찍으면서 막 야 남탓하는 느낌. 뭔 느낌? 핑을 계속 찍다가 그거 도배 걸리면 나오잖아요. 그때 채팅을 치고. 핑을 또 찍다가 도배 걸리죠. 그럼 나 채팅을 치고. 장난이 아니야. 한꺼번에 두 개를 차단하는 기능이 생기지 않는 이상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훈이만 느끼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탑신방자이기 때문에. 아니야. 너 좀 살아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?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. 아니요. 왜냐면 저는 항상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. 근데 훈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으면 한 15다스까지도 한번 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제 뭐 이거 선수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. 왜냐면 고의적 트롤로 느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. 레이롱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게이머들이 손이가 잘하는 걸 알아요. 근데 얘가 계속 죽어주니까 고의로 트롤하는구나 하니까 똑같이 고의로 트롤하는 건데 뭐 근데 원래 유저들 자체는 그렇게 뭐 특별히 차이가 있거나 핫하고 뭐 그러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천상계에서 빠르게 포기 미드 오픈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. 유럽은 그냥 썰엔도 안 쳐요. 30대 0이어도 썰엔 안 쳐요. 애들이 희망에 서 있어.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썰엔을 안 쳐요 일단. 미드 오픈도 진짜 막 100판 중에 한 판 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을 버린다는 개념을 모르나 봐요. 이거는 사실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점수 오르고 내려가서 일단 이게 재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아니 뭐 유니콘을 기대하는 것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이 근데 또 비벼주니까 유럽 솔랭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의한 소란 안 치는 거죠. 끝까지 하는 거 그렇지. 미드 오픈 공연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. 한국은 뭐 역전할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졸려면 아예 소란 하자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재미없을 수도 있고 게임 재미있는 거는 한국 솔랭 뭐 포나 오피지 가서 쭉 보잖아요. 상위권 게임은 20분에 다 끝냈어요. 경시간에 진짜 엄청 많이. 맞아요. 그건 확실히 좀 한국에 어떻게 보면 독특한 시간절을 21분, 22분 보통 이때 끝나 보통. 그러니까 20분 칼센보다 아예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20분에 썬앤짱 뛰어넣고 마지막 그다음에 한 다음에 20분 그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윤희 팀은 한국에선 거꾸로 20분에서 25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겨. 어차피 그때 애들이 많거든.